오다 주웠다. 이 말이 일본 드라마에서 한국말로 등장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 배우 최초로 일본 지상파 프리미엄 시간대 드라마 주인공이 된 배우 최종협, 일명 협사마에 대한 현지 반응. 뉴스페이스 일본 특파원 JM 유튜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I Love You라고 하는 한일 커플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I Love You는 일본 방송국 TBS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얼마나 인기냐고요? 넷플릭스 일본 1위, 한국 탑 10에 올라갈 정도라고 합니다. 드라마 내용은 어떻게 되냐고요? 초능력자 여주인공은 상대의 눈을 보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유학생 남주인공이 나타나면서 이 마음의 소리가 한국어로 들리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한국어 속마음이 자막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신기하죠? 실제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みんな結構見てる人も多くて、なかなかない内容なので話題にもなってると思います。今すごい本当に流行ってて日本で、インスタグラムとかでもかなり回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テレビ局の主催でファンミーティングとかもやるぐらい倍率めちゃくちゃ高いって聞いてます。すごく人気が4様ぐらいに出ると思います。人気がある理由って何だと思いますか？なんか犬っぽいみたいなこととか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僕ユンテウです。日本に来てもうすぐ2年の26歳です。可愛いね。とにかく可愛いんですよね。キュンキュンキュンキュンしちゃって、もう本当にアンチエイジング。日本の主人公のなんかキャラの差とかあるんですかね？なんか結構日本ってなんか俺様っぽい感じ、ツンデレとかみたいなの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こう日本人にはない可愛い感じ、片言とか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日本よりもなんかその表現が多分ストレート、ゆりさんの特別になりたいみたいな表現とかがあったりして。자, 극중 최종혁 배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알아보면요. 오다가 주웠다라고 하면서 불쑥 꽃을 건네거나 약속에 도장에 복사 등의 손동작을 가르쳐주는 등 일명 한국식 플러팅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뽀뽀해도 돼? 그러니까 한국식 클리셰가 다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韓国の真似したかったりとか、韓国人になりたいみたいな子が多いかなって思います。テントハウス、イテウォンクラス、愛の不時着は本当にみんな見てたと思うので、韓国のドラマが日本でもすごく激アツです。역시2024년에도한류는여전히일본에서뜨거운것같습니다지금까지뉴스페이스 JM 기자였습니다.